별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낚시를 다녀올 건데요. 요 녀석이 미끼이자 낚싯바늘인 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여라. 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상을 낚는 어부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미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낚시를 위해 한강으로 이동해 볼까요? 한강까지는 너무나 넘나 머니까 순간이동으로 한방에 가겠습니다. 헐, 여기가 어디죠? 아, 제대로 도착한 모양이에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 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강 다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강 다리예요. 여기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이 굉장히 멋있구먼요. 한강 다리는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CCTV가 있죠. 이날따라 바람이 엄청나게 거셌어요. 준비하는데 한참이 소요됐죠.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투처!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액션캠이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요. 영상이 빙글빙글 도니까 너무나 어지러운 것. 빨리 물속으로 잠수시켜야겠네요. 하지만 한강다리가 너무나 높네요. 잠수시킬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액션캠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서는 애가 보트 마냥 떠다니는 거죠. 공중에선 계속 빙글빙글 돌고 말이죠. 이런 게 바로 대략 난감? 몇 번을 더 던져봤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죠. 게다가 한강물이 아무리 깨끗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한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접었죠. 액션캠이 언제 끊겨서 수장될지 모르니 바로바로 데이터를, 영상을 세이브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재도전하기로 했죠.
새로운 곳에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곤 두 쳐! 확실히 다리 위보단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물속 풍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찍혀 나오는 건 오로지 푸르딩딩한 물뿐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무언가 신기한 것들을 찍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혹시 알아요? 한강에서 고래를 발견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아오아우하 저의 바램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웃는지 물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깨까지 아파서 더 던지기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리곤 이어서 계속해서 돌팔매질 아니 낚시를 했죠.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으로 던지고 다시 또 던졌습니다. 월척이 걸리는 그날을 위하여, 아니 월척이 아니라 멋진 영상이 걸리는 그날을 위하여 던지고 또 던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오늘 망했구나 라는 좌절감과 회의가 저를 압박하고 짓누르기 시작했죠. 저는 낚싯대를 접고 이만 철수하기로 했어요. 비록 촬영은 망했지만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셀카를 찍으며 자축했더랬죠. 그래, 너무나 덥다. 이제 집에 가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하찮은 지렁이 녀석도 살겠다고 용을 쓰는데 나는 여기서 포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을 또 찾아갔습니다. 날이 너무나 더웠습니다. 준비해간 물은 벌써 뜨끔해졌죠. 아니, 따스웠어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백업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했죠. 언제 이 액션캠이 물속으로 수장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뙤약볕 아래서 낚시를 하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더웠죠. 그렇게 고생해서 영상에 담기는 거라곤 푸르딩딩한 탁한 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오로지 탁한 푸르딩딩한 물뿐이었죠. 일사병을 느낀 저는 잠시 그늘로 대피했습니다.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던졌습니다. 철푸덕.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쳤죠. 액션캠은 물에 뜬다는 걸 말입니다. 수중 촬영을 위해서는 물에 가라앉는 액션캠이 필요했죠. 다음번엔 꼭 물에 가라앉는 액션캠을 사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액션캠을 한강에 떨궜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던지다 보니 물풀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건진 단 하나의 영상이었죠. 망한 건가? 아니야. 한 번만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도전해보자꾸나.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그러던 저는 드디어 이 운명의 다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이세요? 저 잉어떼들이? 저는 잽싸게 액션캠을 장착하고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다. 여기서 대박 영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보이시나요? 드디어 저는 푸르딩딩한 물 말고 다른 걸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저는 이 영상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잉어떼들의 멋진 광경을 말이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잉어떼들을 감상해보시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촬영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의 물살 때문이었죠. 보이시나요? 액션캠이 떠내려가는 게? 물살이 너무나 세서 액션캠이 계속 떠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제가 2시간에 걸쳐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짧게 편집한 것입니다. 잉어가 잘 보이는 장면만 편집을 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목소리) 좋아요는 우리